이영우 8회 소덕동 이야기 2편. 아빠와 싸우고 나와 친구 동그라미 집에서 자고 일어난 영우. 친구가 사준 김밥에 들어간 재료 탓하다가 먹어본 후 맛있다며 놀란다. 출근한 우영은 직장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낀다. 이유는 민우가 올린 취업 비리 고발 때문이다. 한선영 대표는 태수미 변호사와의 재판을 물어본 후 기자를 불러서 소덕동 마을에 대한 기사로 여론몰이를 하라고 얘기한다. 시연은 영우에게 취업 고발 글을 보여준다. 영우는 취업 비리가 맞다고 인정하자 시연은 주눅 들 거 없다고 말한다. 판사들의 소덕동 현장 답사 날 하필 비가 쏟아진다. 한바다가 도착한 후 태산이 같은 우산을 맞춰 쓰고 도착한다. 한바다도 회사 로고가 쓰인 우산으로 바꿔든다. 판사들이 도착하고 판사 우산에 그려진 고래를 보고 반가움에 영우는 웃는다. 마을의장의 안내로 소덕동 공사 현장으로 이동한다. 마을 주민들 70%가 이미 태수미가 보상금을 늘려준다는 미끼로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아둔 상태다. 이에 주민 소개보다 팽나무 언덕에 올라 마을 전체를 소개하는 걸로 바꾼다. 일이 잘 안 풀리는 듯 언덕에 오르다 판사가 빗길에 넘어진다. 우영의 호들갑에 판사는 더욱 기분이 안 좋아진다. 팽나무 아래서 식혜를 따라 판사에게 주는데 종이컵에 빗물이 계속 떨어진다. 못마땅해하는 판사. 마을 주민 유진의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되는데 빗속이라 안 어울린다. 모든 설정이 엉망이 된 상황. 돌풍까지 분다. 판사는 마을의장한테 재판일까지 주민동의서 50% 이상을 받아오라고 한다. 변호사들과 마을 대책위원회는 주민의 찬반 분포를 파악한다. 하지만 도로건설 외곽 쪽에 찬성하는 주민수가 월등히 많다. 주민의 협조를 구하려 나가려는데 벌써 태수미 측이 알바들을 고용해 동네 주민을 포섭 중이다. 이에 마을 부녀회장이 주민들을 마을 회관에 모아놓고 인맥으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한다. 이때 할아버지 한 분이 변호사 노래나 들어보자고 말한다. 명석은 망설이다 안동역이란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띄운다. 그런 사이 부녀회장과 민우가 동의서를 받아낸다. 영우는 팽나무 언덕에 가방을 놓고 와서 언덕을 다시 오른다. 여기서 태수미를 만나고 태수미가 챙겨놓은 가방을 건네받는다. 태수미는 영우한테 태산으로 오라며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영우는 솔깃해한다. 같이 햇살을 머금은 팽나무를 바라본다. 언덕 아래서 민우가 영우와 태수미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며 의심한다. 영우는 수연이 시킨 대로 민우에게 뒤통수와 명치 때리는 제스처를 취한다. 민우는 화를 낸다. 영우는 집에 들러 캐리어를 챙겨 나오려고 하는데 아빠가 말린다. 독립도 하고 태산으로 직장을 옮긴다는 영우에게 아빠는 태수미가 너의 엄마라고 얘기한다. 충격을 받은 영우는 계단을 내려가다 굴러 떨어진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고 병원에서 아빠는 태수미와의 과거를 얘기해준다. 우린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이었어. 아빠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데 태수미는 해산 창립자의 딸이니까. 그런 두 사람이 대학에서 만났고 어쩌다가 서로 좋아하게 됐었어. 둘 다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영우가 생긴 거야. 아기가 태어나면 맞겠다는 아빠의 약속에 아기를 아빠에게 맡기고 자기가 있던 세상으로 돌아간 거야. 그 후론 사법시험도 포기하고 영우를 키웠어. 영우가 변호사로 취업 못하는 걸 보고 아빠는 많이 후회했다고 말한다. 심각하게 얘기하는 아빠. 하지만 영우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재판을 뒤집을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새벽 3시 10분에 명석에게 전화한다. 2016년 소덕동 팽나무가 천연기념물 신청을 해서 통과가 왜 안 됐는지
바라본다. 자료를 갖고 온다고 유진이 나가자 단둘이 남는다. 둘은 스킨십 장면을 떠올린다. 알고 보니 둘의 뽀뽀 장면에서 영우가 뛰쳐나갔던 것이었다. 영우는 그때 심장이 너무 뛰어서 그랬다며 준우 씨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때 도망가는 유진을 발견한다. 도망가는 유진을 뒤쫓는 준우와 영우. 추격전을 벌이다 경비 아저씨의 도움으로 붙잡는다. 팽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되면 지하철 10호선과 도로건설이 안 돼서 땅값이 안 오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실토한다. 판사는 마을 주민의 50% 이상 동의서를 못 받아오자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내리려고 한다. 이때 명석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다. 현장 검증 때 썼던 경포건설 돌고래 로고 우산으로 결탁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태수미는 영우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태산 로펌으로 부른다. 영우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겠으니까로 입을 연다. 저는 우광우 씨의 딸입니다. 태산으로 이직하려다 얼마 전 태수미가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가는 걸 포기했다고 말한다. 나를 낳았지만 나를 버렸고 지금도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엄마한테는 갈 수 없다고 말한다.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는 메시지를 받고 도로건설은 변경해야 할 거라며 태수미에게 전한다. 나를 원망하냐는 태수미의 물음에 같이 팽나무를 볼 때 좋았다는 답변을 하고 자리를 뜬다.